미래도시. 야, 가로로 할까 세로로 할까? 그래. 자,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 기울기부터 정해야겠지. 아직도 이거 세우는 친구들이 있어. 어, 왜 떨리지? 아마추어. 아마추어? 미친 거 아니야? 자, 이것도 이거 하나가 크면 얘는 좀 작다든가, 그지? 그런 것들 이제 조율해주면서. 자, 미래 도시니까. 야, 지금 스케치백 40분 안에 끊어주면 좋겠지, 그지? 아니요? 힘들어? 자, 여기다 이제 포인트 넣을 거야. 이거 이제 워터게이트. 아, 워터게이트래. 워터게이트는 그 미국 그 대통령 그거고. 뭐라 그러냐 이게 텔레포트? 그래서 뿅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 증강현실로. 와, 있다는 건 모르겠다는 거야. 자, 이것도 여기서 앞에 나왔으면 두 번째. 뭐든지 공간은 대중소로. 알겠지? 알겠지? 얘들아, 이 녹화 되는 거야. 이게 정말 대답 좀 해주고. 내가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저 선생님 불쌍하다고 댓글 달릴 거 아니오. 여러분, 음악 깔지 않아요? 음악 안 깔지. 소리가 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음악 깔아요. 근데 싫어. 맞아. 싫어. 쌤 목소리가 나오는데. 맞아. 자, 그래서 대중소로, 그지? 공간 빼주고 계획만 일단 크게 잡는 거야. 어떤 이 부품을 이용해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보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어. 자, 그 다음에 포인트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맥시멈 덩어리 넣어줘야 돼. 맥시멈 덩어리. 블랙 양감을 잡을 수 있는 상황. 지금 레일 대신해서 얘가 들어간 거야, 그지? 여기 이만큼 블랙 칠 거야. 시간을 좀 보면서 합시다. 자, 30분이라고 치고, 그지?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냐? 10분, 20분, 30분, 40분. 여기까지 해야겠지, 그지? 우리가 항상 하는 그 레일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응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쿠터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자, 그리고 저 뒤에 조종 좌석에다가 조종 좌석? 그냥 좌석. 좌석에다가 여기다 이제 도시 세울 거야, 여기다가. 도시 세우고 이것도 지금 보면은 Z 앞으로 나오는 앞 공간 축은 있지만 지금 옆 공간이 없지, 그지? 옆 공간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상황 만들어주고. 이것도 뭐 미래 도시에 있는 어떤 레일들, 그치? 일로 뺄까? 이것도 계속 대중소야, 그지?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스쿠터를 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를 만들 거야, 알겠지? 시계 안 보이나? 보이지?
디자인트 노출. 뭐라고? 자, 어느 정도 지금 크게 공간만 잡아놓고 바로 이제 그려 나가는 거야. 그 어떤 계산이 나왔잖아, 그지? 서브 어? 오늘만 제이 좀 케어 좀 해줘. 제이 나 3시간 동안 계속 이것만 그릴 거라서. 아, 누가 스폰 시켜가지고? 누가 시켰더라? 누가 스폰 시켰어? 서진이요. 아이고. 오 진짜 얘들아 떨려. 응? 사람이 많으면 안 떨려? 아니 아무도 나도 신경 안 했어요. 사부는 한양대 처음에 실기대회 갔을 때 막 벌벌 떨었는데. 울었어요? 왜 울어? 주위 애들 엄청 긴장하던데. 어제 아이스크림 먹고 누웠다. 젤리도 먹었잖아. 진짜 인생 마이웨이야 쟤. 뭐? 아니 제가 막 서진이한테 시험장에 관여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막 젤리 먹고 이제 사투리를 보내는 거예요. 바로 셀카로 찍고. 어디 학교? 한국대. 아 이번에 갔을 때? 네. 아 너무 타원이 많아. 힘들다 얘들아. 응? 너무 힘들어. 시켰다고? 잘 시켰어? 주제 잘 골랐어? 차라리 아까 그 경대함 이런 게 좀 쉽긴 한데. 경대함 뭐지? 아까 그 거울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자기장? 자개로 된 묘상의 체력. 그런 게 오히려 쉬워. 그냥 화이트로 그냥 깨작깨작 되면 돼. 뭐라고? 그리고 뭔가 하늘을 난다, 그지? 바퀴를 거꾸로 하면 이게 하늘 나는 거지 뭐야, 그지? 아니요? 지금 서버가 좀 틀린 게 이게 중심이 여기면 얘가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시간도 있고, 그지? 그 정도는 봐줘. 틀린지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얘가 약간 일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얘가 중심이니까.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이것도 스쿠터도 사진이 보면 되게 복잡하잖아, 그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형으로 생각해. 도형으로 보이겠지, 그지? 이쪽은 자 여기에 사람 태우라고? 아 귀찮아 씨. 자 엉덩이부터 이런 거 앉아있는 곳부터 그려주는 게 맞아, 알겠지? 자 여기서 이쪽 허벅지가 먼저 보이겠지, 그지? 허벅지에서 미래니까 복장도 약간 미래식으로, 그지? 미래형 부츠. 오히려 그냥 무드옷 같은 거 입지 않을까? 약간 수트 같이 입혀야겠지? 수트. 아, 스쿠터리 같은 거. 스쿠터는 이렇게 허리 꼿꼿이 세우고 타잖아, 그지? 사연님 많이 타봤잖아, 그지? 저 스쿠터 안 탔어요. 뻥치지 마. 제주도 와서 스쿠터 타자 이런 거 들어가야 돼. 시청자분들이 뭐 컴플레인 건데. 아, 저 면허증, 아니 스쿠터는 면허증 있어요. 원동이.
그치, 없으면 큰일 나지. 손도 지금 우리는 조금 이렇게 단순화해서 그려도 돼. 어, 지우개. 재밌어? 다큐? 내 기분 알겠지, 소진아. 자, 이것도 안 보이는 공간을 다 계산하고 그려줘야 안 틀리겠지, 그지? 수트 목까지 오는. 자, 그리고 목이 이렇게 있으면 뒤통수 그려주고 중심 찾고 여기서 아이언맨 가면 빼라 그랬어, 이렇게. 응? 그리고 이게 당성이 있잖아, 헬멧을 쓸 수 있는, 그지? 얘들아 대답 좀 해. 네. 해줘. 진짜 카톡방에서 아무도 답장 안 할 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니? 열심히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답장 안 하네. 답장해주잖아요. 그러면 은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은서도 안 해. 뭐라고? 은서가 셋이라고? 아니요. 자, 여기 이제 유리가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유리. 눈, 코, 입은 약간의 생략. 오, 시간 너무 빨리 가. 아직 30분 남았네? 왜 웃어? 자, 그 다음에 이쪽도. 그렇지. 너도 제주도에서 이러고 놀았잖아. 근데? 아니, 전 순수하게 놀았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술 먹고 고3이 말이야. 술 안 먹었어요. 저 바로 어? 잤단 말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 당황하죠. 너 학교 어디라고? 저요? 어. 누군데는 그래. 아, 저 일본. 안 걷고? 아니, 저 제 학교야. 제 학교를 말해요. 안 굽고 한서연, 어? 아니, 저 네? 저희 학교는 뭐요? 안 굽고 홍서진. 아, 아니, 봐요. 왜? 내가 뭐 있는데? 응?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여기 뒤에 이제 집 넘는 칸도 있네, 그지? 이렇게. 어, 귀엽다, 그지? 응? 귀엽잖아. 배달통? 귀엽지 않아요? 여기다 생각해 지금. 이게 하늘 나는 스쿠터가 없으니까 이 주제부에서 얘 하나만 그리면 그냥 미래가 되는 거야. 맞잖아. 어? 딴 데 뭐하러 신경 써. 어, 이런 데 거울도 있네, 이렇게. 아, 이렇게 원이 많아. 그림이 귀찮겠다. 어, 귀찮아. 얘도 이거 맞춰야지, 중심. 아, 중심이래, 투시. 맞춰주고 조금 계획이 틀어졌어. 얘를 좀 더 키워야겠다. 나중에 이거를 이제 픽셀처럼 그릴 거야, 채색 들어갈 때. 필요 없겠다. 아우, 타원 진짜 많네. 이런 그리드를 그려줘야 공간이 어떻게 빠진다, 그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항상
뭔가 조합을 할 때는 3, 이제 3개 이상으로 조합을 해줘. 이런 것도 얘 옆에 붙인다 그러면 이런데 부품 같은 거를 3개 이상 이렇게 떡하니 도형과 도형을 만나게 하지 말고. 알겠지? 자, 이런 데다가 얘가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 이렇게 몰딩 마감재 한번 넣어줘. 니네 후드티에 있는 시보리라고 생각하면 돼. 이 후드티에 시보리 없다고 생각해봐. 입고 다닐 거야? 소매 있잖아, 소매. 마감 소매. 자, 그리고 이런 데도 한번 이런 도형 따라서 이런 데다가 형태 맞춰서 얘를 꽉 잡아주는 어떤 도형 같은 거 한번 이렇게 박아줘. 어, 더워, 씨. 긴장했나봐. 아, 시끄러. 바퀴 짜고? 하늘 떠다니는데 바퀴 짜고 왜 생겨? 이거? 응. 이거 타이 아닌데? 엥? 이거야 이거. 뭐라 그러냐? 마우라? 뭐라 그러지? 마우라? 마우라? 아닌데? 오토바이를 안 타봐가지고 모르겠네. 소연아 뭐야? 네? 뭐냐고. 몰라요. 어 치네. 아 진짜 몰라요? 어 이거 잘못 그렸다. 어우씨 나 실수를 이렇게 가야지. 나 시간 초과되면 어떻게 할까? 학원 옮길 거야? 벌칙? 꿀밤 나 대박. 꿀밤? 자, 이것도 레일 그릴 때 항상 여기 두껍고 뒤는 어떻게 돼? 얇아져야지, 그지? 어, 뭐야, 20분밖에 안 남았어? 못 됐네. 큰일 났어. 자, 여기서 약간 타이어 시간 보여줄게, 여기서. 이 타원의 이 정도는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크든 작든 같은 시선에 있잖아, 그지? 시점이 같단 말이야. 그러면 타원의 두께나 이 생긴 타원의 모양이 다 똑같아야겠지. 이런 거 좀 잘 좀 해봐.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니 그림에. 데이터 초과 왜 되지? 지금 데이터 안 쓰는데? 자, 이런 데는 빠르게. 이거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약간만 줄여줄게. 그래? 약간 형상이 보이게. 이런 데는 이제 멀리 가는 공간이니까 너무 디테일을 신경 쓸 필요 없어. 약간만. 이 정도면 디테일한 건가?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얘가 반복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한번 얘가 뿅 하고 나오는 거. 이렇게. 알겠지? 얘 제 옆모습으로. 멀리 있다고 대충 그리는 게 아니고 안 보이게 그려주는 거야. 알겠지?
날통 뿅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데 또 이런데 또 고민하지 말고 이런데 뭐 할까 고민되는데 어 뭐하지 인맨이 보이게 뭐 미래지만 USB 포트 이런 거 그려 기계적인 느낌 어차피 이야기는 주제부에서 다 끝났어 지금 이런 데는 다 공간이야 공간 그지 얘네가 이야기가 재밌어가지고 이야기를 끌어갈 필요가 없지 이제 이런 거 별로 안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나 빨리 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선지 한번 감아줘 뭐든지 조형은 점선면이 같이 구성이 됐을 때 아무래도 완성된 느낌이 들지 아 지금 톤 넣을 시간이 없다 지금 몇 분 남았어? 25분 남았네? 여기 놓고 아 원이 너무 많아 진짜 오래 걸리는 스케치다 이거 뭐라고? 냄새 난다고? 스쿠터로 미래 도시. 지금 너희가 볼 거는 뭐 약간 좀 사부가 포기하고 그리는 부분들 주제부를 제외하고 이제 너네가 항상 목을 매는 그런 부위들 있잖아. 근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끝냈는지 그거랑 이제 타임테이블을 어떻게 짜는지. 어? 그런 것도 좀 잘 봐. 알겠지? 아이들아. 그럼 4시간이면 스케치 몇 시간 떠요? 40분. 그런가요? 응, 그래갖고 내가 지금 10분까지 뜨는 거 아니야. 그 3절이잖아요. 아니, 4절에. 4절이면, 어? 뭔 소리야? 4절이고. 전체 소면 포함 4시간이면? 아니, 소면 빼고 4시간. 아이, 그럼 1시간 잡아야지. 뭐 그런 그러면 40분 떠요? 근데 여기 뭐? 뭐라고? 지금 녹화되고 있다고 언어순화를 좀 하세요 안국공서진 어? 안국공서진 뭐 용인데 뭐 됐다고? 아니요 잘 됐지? 자 이런 데다가 도시 같은 거 세우는 거야 도시는 이것만 맞으면 돼 이거 이 방향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서 있든 이제 얘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서 있든 아 그거 해주세요 그 조금만 지켜준대 구슬 안에 들어있는 거? 어 그거 할게 유리구슬 응 그냥 할 때마다 모르는 유리구슬을 그려달라고? 야 거기 도시 이렇게 담 싸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는 지금은 나오면 안 되지 저거는 숯이라서 공기방울이라는 아이디어 때문에 그린 거지 이런데도 이런데 이제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이런데다가 좀 작은 건물 하나 이렇게 세워줘. 그러니까 이 평행한 거를 잘 지켜주라고 대충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또 건물들이 또 너무 각진 애들만 있으니까 이렇게 동그란 애들로 안 보이는데 그려봐서. 이렇게. 솔직히 뭐 이런 건물이 진짜 지금 지어진다 그러면은 되게 촌스럽지 어? 근데 지금은 어떤 도시의 이미지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지? 이런 거를 지금 너무 하나하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지? 약간 이런 실수들 많이 해 지금 얘네가 같이 평행하잖아 얘를 그릴 땐 얘를 또 별개로 투시를 줘 소실점을 여기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실수 되게 잦게 한다고 너희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 이해가? 어, 이상길 선수 왜? 뭐 내 취미를 비웃지 마라 자 이렇게 아무튼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한지 알지? 모르겠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너무 망했네 너무 뭐야? 자 이 길도 이 뒤로
자, 지금은 이게 되게 위, 멀리 있는 윗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이런데 투시가 거의 정원에 가깝게 가야 되는 거야. 얘네가 막 이렇게 얇은 타원으로 들어가면 어색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여기 이 정도 두께야. 그럼 여기서는 얘보단 조금 더 두껍게.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옆면이 보이겠지, 이렇게. 지금 20분 남았네? 여긴 옆면 안 보이는 게 선 실수한 거고. 여기서 옆면 보여야 돼, 여기서부터. 자, 옆면 보이는 각도는 이거 있잖아, 이거. 그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아,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써, 짜증나게. 왜? 성민이 왜? 네? 갑자기 왜 채원을 쳐다보면서 뭐라 말한 것 같았지? 아니 뭐 안 했어. 그래. 자, 이런데 가로등 이런 거 그냥 이미지잖아, 이미지. 금방금방 그러잖아, 그지? 안 보여. 아, 떨려가지고 이게 빨리빨리 안 그려져. 왜 떨리지? 자, 마지막에 가장 작은 거. 공간을 이렇게 계속 빼주는 거야, 대중소로. 알겠지? 자, 다음에 여기 위에 약간 스쿠터 디테일이 있는데 여기 좀 심심해서 그려주는 거야, 여기는. 안 그래도 상관없긴 한데 구성이 좀 딸려 보이니까. 자,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뒤에 이거 그려줄 건지. 이거 그리기 전에 얘를 먼저 그려줘야 여기가 그려지지, 그지? 여기다 뭐 그릴까? 헬멧? 아, 신호등. 신호등 이런 거 참 좋지, 그지? 이런 도시에서. 자, 그리고 얘는 윗면 봤어. 그럼 얘는 어디 봐야 돼? 윗면. 그리고 미래 신호등이니까 어떻게 생겨야 될까? 조금 더 단순하게. 지금 막 볼록 튀어나온 거 촌스럽잖아, 그지? 여기도 딱히 뭐 이쁘진 않지만 음각으로 판에서 여기서는 파란불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건너는 거 건 아, 그 보즈가 있나? 네. 이런 거 그냥 어? 마카가 없어. 마카로 만들어놓고 가. 어, 이거 너무 안 나온다. 이거 그냥 형태 어떡해. 아, 준비성이 너무 철저하지 못했어.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럼 여기 공간 이제 그릴 수 있겠지, 그지? 12시 전각까지 끝내볼게, 스케치를. 그럼 10분 세이브 하는 거야. 30분 뜬 거야, 30분. 지금 서브가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종이를 못 돌려서 시간이 덜 그런 것도 있어, 그지? 너희 막 돌려가면서 일어나고 빨빨빨 떠야 돼, 그지? 지금 또 막 설명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러면은 진짜 러프하게 따졌을 때 서브는 20분 안에 이걸 뜰 수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러니까 너네가 가진 40분이 되게 긴 시간이야, 생각보다. 알겠지? 한번 좀 아니다. 어.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런데 여기도 이제 블랙 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 얘 밑면 살짝 보여주고 이 정도. 그래서 이런 약간 너머의 공간들이 약간씩 보여주면 좋아.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중요해.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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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다음에 저 뒷공간 배달통 있으니까 배달통으로 여기서 대중소 이렇게 뽑아주는 거야. 이 투시 좀 잘 맞춰주고 유튜브에 올리면 좀 그 1.2배속으로 이렇게 재생하는 거 있지 않니? 없나? 그런 거? 유튜브 그런 기능 없어? 없음 말고 그런 거 있으면 그거 계속 좀 봐. 설명 계속 들으면서. 아니면은
자기가 뭐 오늘 뭐 그림 그리다가 요 부분이 이상했어. 사부가 그때 요 배경 어디 어떻게 했을지 한번 다시 보고, 그지? 이런 것도 그냥 대충 소야. 그냥 공간은 공간이야, 말 그대로. 아유 씨, 쳐 존, 아유 도는 거 무서워? 졸지 마시고, 졸지 마. 잠에서 깨라. 목소리 왜 저러냐고? 자, 이쪽 공간은 얘가 있으니까 일단은 비울게, 알지?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아직 시간이 한 2,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여기 좀더 꾸며줄게. 여기서 얘만 나오지 말고 같이. 몇시 오빠한테 이런다. 오빠는 학업에 되게 막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교하고. 그래서 뭐 표지판 같은 게 같이 나온다거나. 화살표. 그거나 그거나. 자. 카톡 알림 안 뜨게 해놨어. 그렇지. 이상한 카톡 오면 안 되잖아. 너희도 막 자기 전에 친구들이랑 역사 배틀 하지? 안 해? 나안 해. 친구들이 하더라고. 구경만 하고 그랬지. 자, 이렇게 사방으로 그지? 픽셀 같은 거 그지? 이런 건 솔직히 지금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뭐고? 딱 봐봐. 32분 39초 했어 지금. 그지? 스케치가 30분 만에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배경 치고 들어가 봅시다. 아, 쏘리. 그렇게까지 놀랄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알았어. 자, 배경톤 미래도시야. 무슨 색 쳐야 돼? 보라색. 보라색이랑 회색빛으로 할게. 도시니까, 알겠지? 약간, 어구, 머리카락이 떨어져. 보라색 별론데? 아, 시끄러워. 사부는 하늘색이랑 회색 위주로 할게, 알겠지? 아무래도 얘가 하늘을 나는 애가 지금 포인트로 나왔으니까, 그지? 컨셉. 아, 그게 이제 잘못된 거지. 내가 언제 노란색을 무조건 쓰라 그랬어? 응?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 그게 이제 당위성이 있으니까 친 거지. 당위성이 없으면 칠 필요가 없지. 안 어울리잖아. 여기서 노란색이 왜 들어가? 아, 진짜. 안 걷고 홍서재. 어? 학원비가 아깝지 않냐? 약간 아까워. 자, 이렇게 화이트를 여기만 준다 그랬어. 그래야 얘가 잘 보이니까. 단순한 논리. 그래서 이제 얘를 제외해서 이렇게 비는 공간에 화이트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 메꿔줘, 이렇게. 이제 화이트가 없게끔. 혹시라도 나중에 빌수 있으니까. 자, 수민아, 팔 괴지 말고. 팔 괴면 잠이 와요. 내가 또 화가 나겠지, 그럼? 아우, 내 시계. 아씨. 괜찮아. 방수야. 자, 그다음에 약간 회색빛으로. 도시 하면 또 회색이 떠오르잖아, 그지? 우주 배경 하라고? 싫어. 뭐? 이거? 네, 아니 그 밑에 두 번째. 이거? 네. 아, 미안. 아, 뭐 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지금 너네한테 우주 배경을 시키니까 톤 처리가 너무 안 돼. 다 엉켜갖고 보는데 짜증나. 하지 마. 아, 왜 자꾸 일부러 너, 아니 진짜로 너 북에서 왔지? 응?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아니 나한 번도 안 해봤다고. 나 괴롭히려고. 하지 마 이래. 진짜 나한번 해봐야지. 배경 하지 마. 하지 말라 했어, 사진아. 수시에서 끝내고 싶다며. 응? 선생님 못갈것 같다면서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이렇게 이야기가 와전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문이 수시가 좁다 이 얘기만 해준 거지. 네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당연히 내가 이 얘기했잖아. 수시에 가면 좋다고. 당연히 얘기했지. 내가 언제 못 간다 그랬어. 선생님 수시 어? 갈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지. 진짜 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나 진짜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 씨, 완전히 틈새를 노리냐 이게? 어이가 없어라. 아무튼 내가 어제 했던 얘기는 정시랑 수시 이제 경쟁을 비교해주면서 또 문의 크기에 대한 얘기만 해준 거지. 그지 서진아? 응. 너 언제 너 절대 못 가 이런. 진짜 언제 그랬어? 씨.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자 여기 마저 칠해주고. 여기 앞에 여기 두 개 어둡게 하면 안 돼. 알겠어? 왜 왜? 오늘 아침에 내가 딱 눈 뜨면 저런 문자 한 다섯 개 와 있어. 쌤 어디 아파요 쌤. 그래도 좀 늦게 보내. 뭐 때문에 늦잠 잤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팍 튀어나오니까 그지? 얘를 이제 설명해주는 어떤 그 뭐야 뭐라 그러지? 운동선? 뭐라 그러더라? 배경선제. 이름은 배경선제인데 이제 얘 운동성을 이제 표현해주기 위한 그런 거지 이제. 얘가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요래 요래. 그리고 지금은 사부가 아 아니다. 왜요? 아니. 자, 또 얘만 치면 또 좀 그러니까 회색으로도. 또 이게 너무 많아져서 저 화이트가 없어지면 돼 안 돼? 돼? 얘들아 지금 내가 힘들어야 돼. 너네가 힘들면 안 돼. 그렇지? 힘들어 보이네. 그런데 이거 TV로 보는 게 훨씬 편하지 않니 얘들아? 네. 아 근데 이 자리 너무 덥다 인간적으로. 내가 떨어서 그러나? 자 여기 해주면서 여기 근경 색깔을 미리 지금은 안 칠해도 될 것 같아. 괜찮아. 자 이제 바로 먹 들어가는데 지금 봐봐 아직 그 38분이잖아 이제 색 들어갈 시간인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먹 작업을 몇 분 잡아야 될까? 20분. 먹 작업 플러스 초벌을 내가 몇 시간 잡으라 그랬지? 3절 왔는데? 1시간 반? 그러면은 서브는 1시간 안에 최대한 끊어볼게. 알겠지? 그러니까 초벌을 아니 먹을 지금부터 한 15분? 20분? 너무 자주 먹어야 되는 거야. 너무 허언증인가? 어? 먹 안 치면 어떡하냐고? 그냥 총 시간을 따지면 되죠. 총 시간 1시간 반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아 너무 딱 그렇게 하면은 묘사 포함해서 마감까지 1시간 정도가 남잖아 대략. 그지? 그러니까 1시간 20분이 제일 이상적이지 너네한테는. 1시간 20분 그지? 뒤에 1시간 정도 남기는 거 초벌까지 다 했을 때. 그래서 먹 작업. 자 얘는 뭐고 얘 타이어 그냥 블랙이잖아 그지? 그냥 미리 잡아봐. 이 좀 물감을 발라 어? 겁먹지 말고. 그리고 이게 아직도 이런 질문 하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 얘도 블랙치고 얘도 블랙치고 여기 엉키잖아 이런 애들 아직도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 있어. 아직도 왜 그러지? 어디 불편한가? 응? 마음이 불편해? 어? 이게 막 서로 붙으면 불편해? 마음이? 그림자 포함해서 불편해? 다 뭉치니까? 아니 그림자 하니까 불편해요. 운동 방향
지켜가면서 그지? 아이 그만해. 얘도 여기 민면이잖아 그지? 민면은 다 바르는 거야 민면. 서진이도 색 먼저 칠하지만 칠하면서 민면 뭐야 바로 블랙 잡는 거야 그지? 근데 주변에 뭔가 톤이 막혀져 있고 화이트를 쳐도 화이트로 남겨도 될 것 같은 상황에 남겨줘야겠지. 이런 것도 여기는 옆면이잖아. 여기다 블랙을 왜 바르냐고. 어? 그지? 아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럴 수 없어. 3월달부터 얘기한 건데 3월달부터. 아 얘들아 멀미나. 긴장해. 자 얼굴 쪽은 조금 피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위치만 대략 잡고 그 다음에 얘도 얘는 블랙을 몇 퍼센트 해야 돼. 실제로는 얘가 9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9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얘는 이 정도는 거의 다 어둠이 차지하는 영역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색깔을 많이 바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얘는 블랙이 이 정도 들어와줘야 되는 거지. 사실은 맞잖아. 따졌을 때 9가 이렇게 있으면은 밝고 중간 어둠의 영역이잖아 그지? 그런 거를 잘 생각해줘야지. 바보들 다 보배들아 나의 보배들. 자 이렇게 그냥 퍽퍽 발라 그냥. 뭘 이거를 생각하고 있어 그냥 바르면 되지 그지? 이 먹을 되게 생각하면서 바르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채원이가 그래. 되게 생각하면서 발라 뭐 이렇게 천천히 뭐 이렇게 약간 요런 식으로 퍽 발라 알겠지? 정리만 되고 하면 향 막 쭉쭉 발라. 자 그 다음에 얘도 여기다 쳐야 돼? 옆면이잖아. 여기 밑면인데 밑면도 약간 갸냘프지? 뭐라고 해야 되지? 갸냘프다? 좀 뭐랄까 경사가 안 진 걸 뭐라 그러지? 얘들아? 어 완만 완만하지 그지? 약간 완전 밑면 안 보니까 얘는 약간 밑면 보잖아 그지? 눌러줘야지 이렇게. 어, 단순한 계산 아니야? 어딜 바라보냐? 어? 자 이렇게 또 블랙을 쳐야 되는 상황. 여기 근경 여기 쳐줘야겠지 그지? 정리 한번 해주고. 야, 그럼 내가 몇 시까지 해야 돼? 정각까지 하면 되겠지 그지? 정각까지 저거 43분이니까 지금 1시간 딱 찍을 때까지. 어휴 이 사랑이 그거 보고 있어? 그러지 마! 어? 자 여기도 아내를 다 누르는 게 아니고 얘를 같이 바라보는 여기 눌러줘야지. 맞아 아니요. 이 친구들아. 옛날에 크리지 아케이드 하면 욕 쓰잖아.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자동 완성돼갖고 나왔거든. 욕 쓰면 맨날 친구라고 그래. 야 이 친구야 이렇게 나와. 알겠지 친구들아? 자 얘도. 블랙을 조금만 나눠줘 알겠지? 살짝만. 얘는 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어. 자 얘도 주제부니까 얘까지는 블랙을 좀 쳐줘. 확실히 기초 디자인은 시간이 조금 널널하지. 부럽다 그지? 얘는 진짜 그렇게 너무 많아. 딱 기초 디자인은 딱 적당량만 딱 그려야 되잖아. 너무 많이 그리면 또 투머치하고 이러니까. 근데 우리는 엄청 개밀도 해야 되잖아 개밀도. 얘가 쭉 주제문이잖아. 주제문인데 얘는 주제문 뒤에 뭔가 보여줘.
자, 얘도 블랙을 자, 이 정도까지 치자. 이 정도. 이제. 그리고 요거 요거 아 안에 타이어를 그려야 되는데 실수했네. 그나마 좀 주제분이 헐 괜찮아. 확실히 떨어져줘야 돼. 이거 우리랑 이제 이거 보는 사람들만 알겠지. 자 이렇게 밑면 찾아서 계속. 그리고 지금 블랙을 칠 수 있는 상황 여기만 또 뭐 있어? 어디 있어 또? 없어? 친구들아? 없어? 뒤에 거 밑면? 그치 얘도 잡아준다. 얘 좀 너무 셀 수 있으니까 얘는 조금만 잡아주고 금경만 잡고 끝내는 거야. 이거 얘는 잡을 수가 없잖아 그치? 얘도 한 이 정도까지만. 여기 안에 보고 막 그 아이콘 이렇게 잡아주고 이쪽 금경. 금경은 무조건 2면 아니면 3면이 보여야 된다 했어. 블랙을 쳐야 되니까. 알겠지? 알겠지? 그래. 자, 그 다음에 뒤에 친구들은 작은 붓을 좀 들고 이 배경색을 섞어서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회색이잖아. 그냥 하면 돼. 그냥 해야 되니까 일단은 얘네 반사광 및 중간톤부터 끝내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밑면 반사광부터 칠할게. 이 블랙 다음 톤. 아씨 불편해. 지금 몇 분이야? 47분. 사방 손이 엄청 빨라? 지금? 아니 이게 막 이렇게 하냐고 송수민처럼. 어? 안 그러잖아. 필요한 터치만 딱딱딱 정리해서 딱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수민아? 근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 노력하는 거니까. 너네는 그렇게도 안 하잖아 이 친구들아. 그렇게 할까요? 이놈의 친구들아. 응? 미친 듯이 하란 말이야. 미친 듯이. 기름이 많지? 수민이? 이게 자를 때 꽈져먹었지? 응? 이거 수민이가 준 종인데 기름이 많아 이런데. 과자 먹으면서 자른 거 아니야? 맞나 봐.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얘도 여기를 밝게 하든 여기를 밝게 하든 난 여기 위에를 밝게 할게. 여기. 아 위에를 어떻게 할게? 새로 사서 했어야 되는데 붓이 너무 안 좋다. 붓 때문에 그림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어. 어? 뭐라고? 자기 50분. 아, 은서가 봤어야 되는데. 칠해주고
요거 타이어잖아 그지? 블랙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꽉 눌러놓으면 얘랑 나중에 대비가 쉽게 나겠지 그지? 이런 순식간에 이런 순식간에 순간적인 이런 계산들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어렵지? 열심히 해봐. 된 거야, 될 거야 언젠가. 원사부 미안한데 그 뭐야 원장님한테 서울대 주제 만들어야 된다고 연락 좀 드려. 뭐라고? 서울대 인터뷰한 거 어때요? 청량이가 인터뷰했지. 100대1 이러니까 100대1이에요? 20명 뽑아요? 그럴걸? 2200명 지원해서 이제 20몇 없죠. 명 뽑잖아. 어? 정신은 없죠. 성적 안 좋아도 찔러보는 애도 많지. 1차는 100% 실기니까. 찔러만 보고 와. 왜 다 웃어요? 아니 생각할 수 있어. 아니 솔직히 서울대도 우조야 미안한데 저기 선풍기 좀 틀어줄래? 저 왜 꺼져있지? 장난 아니야? 나 덥다니까 씨. 와 진짜 너무 추웠어요. 나 더 뒤질 것 같아 지금. 어? 땀이 뻘뻘 나 지금 등에. 사실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서진이 신났지? 나 놀려먹으니까. 아니요 불쌍한 척해. 나 뭐 사람인 줄 알았어. 뭐? 지금 하시는 거 이거? 네 이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딜 봐서? 아니 저기 위에 동그라미 있잖아요. 어 그거 그 목폴라 그런 줄 알았어요. 어, 뭐, 뭐 이게? 네 이렇게 없어? 이렇게 못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얼굴이 없어. 와 이렇게 시원한데 진작에 틀었어야 되는데. 언제 끈 거야 저거? 야 6분 남았네? 아우 여유로워. 이게 뭐 내가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이제. 어? 왜 그래? 뭐? 메이플 한다고? 아 공부해. 수능 씨 한 달도 안 남 한 달 남았는데. 아 아직 50일 남았어. 2주도 공부해서. 와 근데 시간 진짜 빨리 간다. 그게. 이거 어머니한테 들려드린다. 이씨. 나 진짜 나 극한 직업이야. 어우, 삐져 나갔어, 이씨. 뭐 그런 거 사과 안 나고 전화했는데 아, 무슨 일 사과 안 간 거 알아요? 그런 적 있어. 있어. 웃기냐? 이런 거는 있잖아 붓자국 많이 남잖아 그지? 이런 거는 물을 많게 하면 돼. 물을 이렇게 많게 해서 이렇게 비비면은 단면이 생기잖아 이렇게 그지? 비벼 이렇게 막. 근데 종이 찢어질 때까지 비비지 말고 너네를 찢어버릴 거야.
두이치는 누구였지? 누구 있었어? 어, 아, 저는 영수사보다 장서연? 아, 서연이 이거 들으면 어떡하지? 서연아 보고 싶다. 부남친 같아. 뭐라고? 부남친? 서연이는 잘하고 있을까? 길 가다 마주쳤는데 인사했어요? 인사했지. 거기 맘에 안 들면 언제든 다시 와 이랬어. 몰라요? 응. 그냥 네 이러고 가던데? 되게 자주 봐 서연이.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보는 것 같아. 여기 학원 다니잖아. 어, 그러니까 계속 참 용기가 아주 가상해. 용기 뭐 어디 우리 학원 본관. 여기 본관. 아 진짜요? 어. 여원도 보고 다녀. 그래요? 근데 너네 한 번도 못 봤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왔어. 엄청 아, 자주 봐요. 어제도 봤어. 밥 먹고 있는데 지나가더라고. 어, 나는 기다리는 건데 모른 척해줘. 아 그저께인가? 어. 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마주쳤는데 어떻게 모른 척 그래? 그냥 진짜 그냥 진짜? 그냥 내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어 3분이나 남았네. 목 작업 다 했는데. 아 외로워. 이러고 완성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진짜. 너무 긴장된다니까 지금. 자 이렇게 하고 앞에는 말랐을 거 아니야, 그지? 앞에서부터 이제 깨끗하게 지워. 어. 4절이라요. 4절 3시간. 딱 봐도 아닌데 어떻게 그래. 딱 봐도 아니잖아. 아 그런데? 내 손이 엄청 내 손이 좀 크긴 커. 근데 실제로 사실은 너를 그냥 밖에 뭐라 그랬어. 밖에 뭐라 했어.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어, 아 이런 하, 진짜 짜증나. 아씨 하기 싫어. 씨. 야 수 아니다. 이거 그때 그때 어? 바로 지워줘 이런 거. 어? 아니 거기 휴지가 있지. 그럼 가서 그냥 대변도 못 보냐? 잘 보고 지워야겠다. 갑자기 너네한테 감정이입이 되네. 잘 보고 지워라 이거. 어? 안, 이거 안, 물감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종이 확 찢어져 이거. 정수리. 아, 머리에서 많게 나와? 아, 머리카락이 막 빠져 이제. 뭐? 치겠어. 웃어 왜? 나 주름 잡혀요. 됐지? 됐지? 아 반.. 너 애들한테 물어봐요. 반 잡을까? 근데 애들 헷갈려 할 수도 있어. 근데 왜 하필 건사부야? 아니 약간 건사부 같아요 지금. 불편하네? 아니, 지금 너 건사부한테 이른다 너? 아니 어? 건사부 어떻게 생각하길래? 평소에? 건사부한테 건사부한테 이거 링크 보낸다 이거. 딱 이 타임 딱 지금 59분 지나갈 때 한번 보시라고. 건사부 58분부터 보세요. 정말 고민. 자 이렇게 지우고 뭐라고? 한 박자 느려? 좀 깨끗하게, 어? 지금 보면 여기 연필대가 아직 다 안 젖었어. 이런데 좀 깨끗하게 좀 지워, 어? 송수미, 네? 들어주겠어 그림 진짜. 볼 때마다 진짜. 어? 이 친구야, 너무 친구야. 자 그럼 파레트를 한번 깨끗하게 닦고 혹시 자기가 시간이 더 있다 그러면 그 뭐냐 파레트 아니 물을 한번 더 받아. 왜냐면 먹 작업을 하면서 물감에 이제 블랙이 타졌잖아 그지. 색이 조금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자 그럼 이제부터
초벌 칠합니다. 초벌. 자, 사부는 지금 이게 아무래도 이게 하늘색 스쿠터잖아, 그지? 그러면 그냥 블루로다가 그냥 어? 메인 색깔 바르면 되잖아, 그지? 뭐? 잭 다니엘? 색상은? 색상아요. 뭐 하는 거야? 뭐가 오랜만이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게 오랜만이야. 아, 딱 오늘이 기회다 싶었어. 어쩌라고? 여기 뭐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여기까지인데? 발라 그냥. 자, 지금 묘사하는 거 아니고 색깔만 맞추는 단계야. 어? 오버하지 말고 그냥 빠르게. 서현이가 지금 막 이거 하면서 맨날 묘사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 하거든? 아니요? 엄청나게 하거든? 내가 너 초벌 칠 때마다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니 안 듣지 너? 아니에요. 자, 그리고 블루를 진하게 쓰면 또 이렇게 톤이 나오지, 그지? 보고 있겠지? 우리 친구들. 자, 이런 데는 어차피 이제 많이 가려지고 그림자 지고 이제 뒤에는 어두운 부분만 있으니까 바로 그냥 중간 톤부터 시작하는 거. 색변을 한번 줘볼까? 바이올렛으로. 지금부터 몇 시까지냐? 실은 1시간 남은 거야 지금 초벌이, 그지? 근데 그러면 40분 안에 일단 최대한 해서 시간을 더 벌어볼 거야. 어차피 묘사하고 나중에 정리 다 할 거야. 빨리 색깔만 퍽퍽 칠해. 이런데 끝에 붓터치 한 번 정도 빼나 주고 외곽 정리만 한번 하고 넘어가고. 자, 이런데 중간 뭐야? 그다음에 이제 블루 양감 쳤잖아. 아, 여기도 쳐야 되나? 아, 쉽게 하지 마. 그리고 이게 봐봐, 얘랑 뒤에 있다고 해서 얘를 죽일 거야?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할 거야? 무채색으로 그릴 거야? 아니잖아. 같은 요 정도는 그냥 똑같이 가, 최도를. 알겠지?
구분 너무 짓지 말고 그렇게. 너네 투시 생각할 때도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얘 손 있고 여기에 손 있어. 근데 이걸 엄청 큰 차이로 그린단 말이야. 그지? 그런 각도가 아닌데. 이런 것도 얘랑 앞이고 뒤인데 얘를 막 이만하게 그린다거나. 그지? 그러지 말라고. 되게 작잖아, 그지? 응. 얘들아 벌써 힘들어? 난 어떻게 했니? 자 이렇게 해서 블루 잡았어. 그러면 이제 사부는 블루에 대한 어떤 채도 단계를 빼줄 거야. 나는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빼줄게. 알겠지?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블루는 조금 이제 채도가 살짝 다운된, 그지? 진짜 원래 이 스쿠터 색깔 있잖아, 저 하늘색. 저걸로 표현하면 딱 될 것 같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보다 뒤로 물러나겠지, 그지? 여기다가 저 뭐고 파란색을 바르면 섞으면 되게 색이 세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먹을 섞어. 그래서 이 하늘색의 양감 저거 주는 겨. 이 회색 내가 목적 환대도 색깔을 발라줘야, 그지? 얘 어두운 색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지. 해줄 수 있으니까 약간 색도 좀 섞어서 좀 만들어주고. 자 그럼 딱 제 앞에 있는 저 블루보다 딱 두 번째 톤 같지, 그지? 딱 멀어지잖아 두 번째로. 자 그리고 이 뒤에는 얘랑 시원하게 떨어지다니까 무겁게 눌러.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더 채도를 떨궈야겠지, 그지? 요런데 중간톤 좀 잘 찾아, 송민아. 네? 중간톤 요런데. 중간톤 안 찾잖아 너. 일부러 안 찾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안 찾아. 아니에요, 다 찾았어요. 찾을 거지? 네. 뭐지? 늦게 왔다고 혼내니까 쌈부터 저번에 늦었잖아요. 그래 미안하다. 머리가 좋아. 자, 이런 데는 이제 조금 크게 가져가. 항상 정리를 먼저 하고, 그지? 10분 지났어? 아씨 큰일났네. 여기 서진이 이렇게 하다보면 붓터치가 여러 방향으로 막 남잖아. 약간 비벼 이런 데는 어차피 탁 해도 되잖아, 그지?
반대쪽으로. 그러면은 블루가 단계적으로 멀어지지. 마지막 얘까지. 얘는 거의 이제 블루 실루엣으로 가주는 거야. 그리고 배경에 이미 회색이 발려져 있기도 하고. 그지? 그지? 그지, 친구들아? 힘들어. 내 쉽잖아, 내 애는,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블루 단계를 뺐어. 그 다음에 이제 무채색 찾자. 나는 레드는 여기선 좀 오버일 것 같아. 레드 쓰는 거, 알겠지? 그래서 바로 무채색 찾는 걸로 갑시다. 뭐? 진짜 소곤소곤 될래? 녹화, 우리 녹화 다 된다 이거 녹음. 아니면 다 찾아 듣는다 내가. 뭐? 근데 진짜로 유튜브에 그냥 올릴 거예요 우리가. 왜?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들리잖아. 아 소리 너네 소리 들릴까 봐? 네. 아니 이 설명과 곁들여서 니네가 시간 날 때 풀타임으로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 그럼 유튜브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 유튜브 올려 니네가 보지. 아. 어떻게 그럼 톡방에다 이거 무슨 1기가가 넘는데 그걸 올리면 니네가 어 와이파이 안 되었다 이럴 거 아니야? 응? 조회수 몇 나와요? 조회수? 저거 플라밍고 저거는 14,000인가 그러던데? 그리고 뭐 그래 시간 길면 안 봐 그 사람들. 뭐라고? 뭐라 했어? 그냥 쌤 목소리만 나오게만 안 되니. 내 목소리만? 그럼 어떻게? 노래를 건너뛰다가 쌤이 중간에 딱 자르고 설명을 넣는 거예요. 야, 씨 그런 편집 그런 기술까지 하려면은 그거 용역비 드려야 돼. 돈 없어. 잘 들어. 전문가, 전문가를 소비를 해야 돼. 농협? MBA 비자금? 고소도로 올라가나? 옷 보라색? 어? 옷 보라색? 네, 옷 보라색. 싫은데? 핑크색. 초록색. 진짜 핑크색 그놈이야. 아 싫어 흰옷 입힐 거야. 아 미랜데 무슨 핑크색이야. 초록색도 그렇잖아. 트렌드가 핑크일 수도 있잖아요. 미래도 확보할 수 있어. 아 됐어 시끄러. 객관적으로 그래 객관적으로. 기윤아 왜 뭐가 싫어? 목소리도 많이 싫지. 아니. 이거 지금 그 애초에 그럼 타임랩스로 찍었지 이것들아. 타임랩스 타임랩스. 니네 씨 이거 내 설명 내가 그래도 일부러 설명하면서 지금 막 얘기하잖아. 이렇게 보면서 시간 내서 명절 때 니네 집에만 처박히지 말고. 뭐라고? 기은아 그냥 이렇게 속삭이지만 얘기해줄래? 근데 이거 요새 학원 나와서 다 안 나오잖아. 네. 그 뭐야 추석 당일이랑 그 앞뒤로 3일은 무조건 쉬고 공휴일이라서. 뭐라고? 어 뭐야? 누구지? 아 어제 내가 새벽에 작업하는데. 아니 내가 소리를 좀 크게 했나봐 노랫소리를. 초인종 누르더라고 시끄럽다고 엄청 욕하면서 짜증내. 아 죄송합니다. 너 죄송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소리를 거의 한 반 넘게 줄였어. 근데 이렇게 걸어 내려가. 근데 이게 초인종이 아직 안 꺼져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샜나봐. 소리를 줄여도 그 소리가 컸나봐 초인종을 나가니까. 그래서 갑자기 다시 또 초인종 눌러. 아 줄이라고 했잖아요 막 이러는 거야. 어 반 남자가 어 반 넘게 줄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 인터폰으로 새 나갔나 보네요. 줄였어요. 그러니까 딱 나가는데 싶더니 문을 이렇게 쾅쾅쾅 두들기는 거야. 아고 나 이렇게 팬티 바람이 오고 바지만 입고
바지만 입고 나갔어. 완전 상체 노출. 어. 바지 입고 나갔는데 엄청 짜증을 내는 거야. 아니 시였어요, 줄이라고 했으면 빨리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반말하면서 막. 나이 있었어요. 어, 나이 있었어. 한 30대 한 초중반? 몇 시였어요, 새벽? 새벽 4시. 그 새끼는 그때까지 뭐 하고 있길래? 몰라. 싸우면 선생님이 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싸우면 무슨 다 커가지고. 하고 나 소리도 다 줄였고 죄송하다고 했고 조치 다 취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계속 막 짜증내고 뭐 한 대 치실라고요? 나 이랬지. 아니 뭐 다 했는데 뭐 더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러고 가는 거 그냥. 맞을까? 야 근데 어. 그거 한 대 치면 완전 땡긴데 그 고소하면. 거기 CCTV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내가 살던데 원래 농협대생 자취생들이 살았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학생이겠거니 하고 그냥 무시하는 태도로 아예 올라온 거야. 그냥 약간 좀 화풀이하려고 한 거 같아. 어, 와가지고 어? 70만 원? 그러니까 얼굴 안 보일 땐 대학생인 줄 알고 깝치다가 이제 딱 문 열고 이제 상체 보여주고 어 보여주고 수염 나와있고 막 이러니까 지도 당황했겠지 지도. 당연히 이제 한 20세 20대 한 초중반 애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도 뭐 초중반이긴 하지만 어? 왜? 중반이잖아 중반. 아 짜증 나더라고. 계속 짜증 내. 아 씨발 씨발 이러면서. 아 그냥 직장인 아저씨. 약간 초년생 느낌이 나. 애 아빠 같던데? 애 아빠? 어. 교수님 왔는데 해서도? 선생님 그거 원장님 그거 해야 되는데. 원장님 카톡을 안 했어. 전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체색. 얘도 우체색. 아, 나 생각하고 얘 우체색 하고 얘를 색을 할게. 그러니까 색 우체색 색 알겠지? 아 지금 막 얘기하다가 시간 너무 늦지 시됐어. 벌써 20분 지났네? 큰일 났다. 집에 애기가 사는데 애기가 1시 반까지 뽀로로를 시켰는데 이제 내가 이제 짜증났던 포인트는 뭐 이렇게 경고라도 하고 그 내가 계속 누적돼갖고 내가 계속 개념없이 그랬으면 나도 할 말이 없지. 뭐 처음 와가지고 계속 뭐 짜증내니까 그런 거 같았어. 싸고 이사 오기 전에 맞아. 그 나 오기 전에 농대생들이 세 명이 같이 살았대 그 원룸에. 맨날 막 술 처먹고 시끄럽게 하고. 아 80 평짜리 원룸이 어딨냐? 오늘 80평이면 사무실이 사무실에 침대 겁나 큰거 있어. 3인용 침대가 없네. 근데 너 수시에 못 붙으면 죽을 거라며. 네, 못 붙으면 자 그리고 여기는 중간면이야 그지? 근데 톤을 약간 좀 더 잡았어. 얘랑 시원하게 떼주려고. 어, 침 튀겼어. 그런까지 보이냐? 안 보이지? 다행이다. 자, 우리 여기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색깔을 아, 나중에 무채색부터 잡고 순서대로 해줘야지. 자, 여기 색 들어가고 이런 데 또 무채색. 20분 안에 이거 초벌을 다 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이 쥐씨 밑에 사람 때문에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설명하다가. 자 색깔 건물은 색깔 조금 낼거야. 전체적으로 무채색인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카톡방에 올라왔니? 주제 없이? 그런데? 올라왔대요? 한번 봐봐. 올라왔나? 전자책 만드는 게 돌려준다고 하는 건데. 왔어? 아직 안 왔어? 예인이? 올까? 3시까지 하니까. 또 무채색. 여기. 얘 색 넣을 거니까 이제. 얘처럼 어두운 고무 느낌으로. 고무가 아니라 가죽. 가죽도 괜찮고. 이거를 해야겠어? 맞춰봐. 안 와주지. 안 와주지. 왜 이걸? 응? 쓸데없이. 여기는 살짝 할 수도 있어. 시간 나오면. 물고기 하듯이 하면 돼. 갑자기 입금 들어서 기분이 좋아졌어. 자,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색깔 또 간 색깔. 이 주조색을 방해하지 않는 색깔들. 이거 모자를 뭘로 하지? 노랑색. 노랑색. 장갑은 장갑도 무채색으로 해. 그리고 여기 피부는 그림자 처리하고 막 앞에 이게 유리로 가리고 하니까 이렇게 색깔만 일단 발라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색깔 다 칠했고, 여기서 노란색 빛 나오는 거. 이 정도만 해. 뭐 더 하지 마. 알겠어? 낮인데 이게 불빛이 안 보이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거꾸로 치는 애들인데 여기 광원을 생각해. 여기서 빛을 쏘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 밝아서 점점 어두워지는 거야. 알겠죠? 모르겠어요? 네이플스. 그래서 이게 네이플스가 정답은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게 제일 이 빛 연출을 하기에는 적당한 것 같아. 튀지도 않고 적당히 빛 갖고. 그 다음에 데이비스. 이것도 얘 이 타원 방향 맞춰서. 타원 방향 맞춰서. 물을 많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벼줘. 알겠지? 어디가 송민아? 또 자러 가는 거 아니지?
왜 다 떠나? 어? 무섭게. 자, 여기도 맞아. 뭐라고? 아, 맞아. 얘한테 누가 카톡 좀 해. 사부 지금 못 본다고. 자, 그 다음에 이런 화살표 같은 거 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색이 모호하게 있는데 항상 화이트 주고. 어우, 시간 진짜 없네. 좀 더 빨리 해야겠다. 예인이 1차부터서 미갈모 준비하러 강남 갔다가 온대요. 어디 1차? 근데? 몰라요. 1차부터서 미갈모 준비하러 강남 갔다가 온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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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 전체적으로 이제 블루톤이 많으니까 이런 간색 계열은 레드 계열로 좀 많이 해줄게. 야, 빈대 다 빨리 채우는 거야, 빈대. 여기도 막 색깔 너무 고민하지 말고 옆에 썼던 색깔 그냥 써. 이어서 이거는 그린 계열로 약간 가줄게. 얘랑 약간 비슷하게, 얘랑 방해받지 않게 저는. 올리브 계열로 색이 너무 세지 않게. 올리브도 약간 채도 더 낮춰서. 레일이랑 다를 게 없어. 그치?
여기는 얘에 대한 그림자라든가 그지? 꽉 잡히는 자리가 돼야겠지 여기. 밝은 면이지만. 서울대 주제 나왔어? 무서워. 전화 한 번만 해줘. 자 이런 식으로 잡고 다음에 이런 거 그냥 흰색 들어가고 얘도 안에 어둡게 괜히 튈 거 아니야, 그지? 자, 7분 내로 시간 보면서, 그지? 빨리 빈대. 내 거 빨리. 또 색깔 비는데 빨리 찾아서 여기 얘 단계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그지? 여기다 시끄러워. 자, 그 다음에 또 빈대. 예. 얘는 그냥 이 빨간색이랑 초록색 입혀놓고, 아, 이거 파란색이구나. 얘 어둡게 눌러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근경을 얘가 밝고 배경이 어두워서 떼는 경우가 많았잖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잡아서 뗄 거야. 알겠지?
어차피 또 덮을 거니까 그지? 조금 빗나가도 돼. 그 다음에 지금 4분 남았지? 지금 안 칠한 데가 요거밖에 없어. 요거랑 요거. 예, 그냥 색깔을 다양하게 뭐 초록색, 파랑색, 뭐 그지? 무채색도 있고 기본 파란색 건물 하나 넣고. 너무 튀면 안 되겠지, 그지? 특별화를 약간 줘가면서 이런 뒤에 애들은 간색이니까. 자, 이런 애들은 그냥 무채색. 무채색 한번 가지고. 여기서 얘가 하나 정도만 살짝 튀게 그려줄게. 너무 다 죽는 것 같아서 살짝만. 너무 살지 말고. 자, 이렇게 되면 안 칠한 데가 거의 없지, 그지? 그럼 이제 초벌이 거의 다 끝난 거야. 이거는 그냥 블랙으로 할 거야. 고무 마킹처럼. 고무 마킹. 지금 정각 됐어? 안 남았잖아. 1분 남았잖아. 20초. 왜 겁줘? 왜 20초 동안 이제 금경 칠하면 딱 끝나겠다. 15초. 완벽해. 시간 15초 남았어? 아니 10초 남았어. 아이씨, 갑자기 떨리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7 넘었어. 아, 실패했어. 제가 그래서 초벌 한 번만 치고 초벌까지만 치고 한 15분 쉬고 하자. 10분. 사부가 약간 담이 온다 뭐. 같은 자세로 하는 거. 어디? 이거? 아니 그 뭐? 이거? 아, 그거 나중에 작으니까 묘사하면서, 묘사하면서. 뭐라고? 스쿠터맨? 댓글 달렸어. 댓글 달렸어요. 뭐라고? 크. 이렇게? 네. 나보기. 아, 그래서 웃은 거야? 자꾸 나 무시해, 왜? 언니 멋져요. 멈추지 마.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한번 끊을게. 메모나 해. 메모나. 자, 할게. 이 시간이 다들 4시간이면 1시간 반. 그러니까 40분 채 40분. 아니야. 아니, 4시간이면 1시간 스케치고 1시간 스케치. 와, 1시간 반 채. 자, 바로 묘사 들어갑니다. 특히 여자애들은 젤리를 먹어야 될까? 그 다음에 뭐지?
손가락 아픈데? 아, 나 안 보여요. 자, 어떤 질감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첫째로 정리. 그림자 처리. 빨리 딱 보이는 대로 끝내고 넘어가고 끝내고 넘어가고, 그지? 너무 집착하지 마. 정리만 됐으면 최소값을 찾아주고 그냥 넘어가. 헬멧. 안테나도 하나 그려볼까? 귀엽게. 카페 좋아하는 핑크.
또 음영을 이렇게 좀 찾아주고 그지? 약간 저런 실루엣 얼굴 안 해도 돼. 이런 상황은 그지? 그지? 전체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큰 비례감만 잘 맞춰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많아. 자, 그 다음에 우주복장 장갑부터. 뭐게 이거? 마이크? 브레이크. 마이크를 걷다 왜 그래? 미래지만 어쩔 수 없어. 밀도를 내려면 실밥을 그려줘라. 미래 전자 실밥. 비와이? 멋있던데? 왜? 멋있어요? 너 멋있던데? 왜? 그거 봤어? 구찌 감자튀김 먹는 거? 네. 아, 그래서 소감 안 나오는 거. 내가 생각했기에 구찌를 알면 안 됐었어. 끔찍하고 좋고. 모르는 거 같아서 안 됐어. 불쾌한 골짜기. 뭔 불쾌한 골짜기야. 불쾌한 골짜기가 뭔지 알아? 그리고 옷에 약간 뭐 빨간색 라인 같은 걸로 이제 포인트 잡아주는 거지. 구찌 라인 한번 잡아볼까? 미래 진짜 양아치. 재벌집 양아치. 드라이. 초록색. 아씨, 이렇게 장난칠 시간 없긴 한데.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해주면 밀도가 올라가죠, 그지? 이거 할 때 이렇게 조금 운동 방향 좀 잘 지켜주고. 채원이 너무 떠든데? 무슨 얘기 그렇게 해? 그림 얘기하는 거지? 아이고. 제대로 배워가라, 알겠지?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시간 봐가면서 지금 10분 지났네? 예? 30분 남았어? 또 정리 위주로. 미래니까 파팅 라인은 적당히 좀 넣어줘. 근데 이제 이 파팅 라인 이런 것도 너무 막 안 어울리게 이 물체랑. 애들 여기 곡선적인 게 많으면은 막 각진 애들보다 약간 곡선적인 애들이 줄을 이루는 게 좀 어울리잖아, 그지? 너무 막 투시도 안 맞고 막 이래갖고 막 이상하게 막 각지게 막 이렇게 넣지 말고. 제대로 할 거면
미래는 이렇게 안 나는 패턴 라인도 없고 완전 최소한으로 심플하게 디자인 되지. 지금 아이폰처럼 막 다 없애잖아. 막 홈버튼도 없애고. 너무 부려. 내가 홈버튼 없애는 거 좀 부렸어. 저 이어폰 단자도 없애고. 그것도 부려. 신경하고 좀 못 보다. 맞아. 지금 이게 색이 이게 삼성 TV가 안 좋아. 이거 색깔 있는 걸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들아 TV는 LG. 애플도 LG 거 쓰는 거 알지? 진짜요? 디스플레이 다 LG 거잖아. 아이폰에 있는 디스플레이 다 LG 거 아니야. 이런 애들도 이렇게 중간 톤 좀 찾아주고 훨씬 그림 부드러워지지 그러면. 평가하고 또 까먹었다. 아이씨. 미래지만 이렇게 신발끈 같은 거. 뭐 가죽 질감이랄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해 그냥. 너머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좁아지겠지, 그지? 멍사 스타킹 같은데? 이렇게 좋아해? 검스. 이런데 배달통 이런데도 그림자 처리. 역시 배달의 문제. 네 지금 갑니다. 예 배달 배달원이야? 아 네. 마블 살까지 마블. 어 여기는 흰색 양감이니까 말 그대로 톤만 살짝. 말려 들어간다라는 느낌만 주고 끝내. 흰색은 남겨야지. 대체 몇 번을 설명해야 하니. 응? 힘들다. 뭐? 힘들 것까지야? 얘도 여기서 빛 나오잖아, 그지? 안 나와? 잠깐만.
난 나올래. 이렇게 끝에만 살짝. 오, 16분 지났어? 미쳤나봐. 어, 20분 동안 이거 어떻게 해버리지? 아이씨. 얘는 한 요 정도로만 하고 일단 넘어가고, 이제 화살표 이런 것들도 그냥 파팅 라인 나눠주고 그냥 정리만 해줘. 정리만 깔끔하게 정리 안 된 데만 찾아서. 이런 데는 톤이 엉키잖아, 그지? 이런 데는 묘사하면서 약간 눌러줘야 구분이 쉽게 가겠지. 근데 왜? 저거 매크로야, 매크로. 매크로. 컴퓨터 매크로. 돈 주고 인스타그램 막 여기저기 댓글 달아주고 팔로우 해주고 이러는 거 있어. 뭔가요? 그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 거에다가 매크로가 와서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야. 아, 뭐가 좋아요? 혹시 그 사람 인스타 팔로우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 초보들은 그게 매크로인지 모르지. 자기를 팔로우 해주니까 자기도 가서 팔로우를 하는 거야. 그런 거 뭐 좋은 이야기네요. 잘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웃기잖아. 근데 저게 먹히니까 돈 주고 하는 거야. 먹혀요? 어. 먹히는 게 더 웃기다. 상해? 나 친구가 인스타에 좋아요를 누른 거야. 그래서 계정을 막 뷰를 막 떠놓고 엉장 찍어버리는 찍어놓은 거야. 야, 20분 남았어. 큰일 났다. 어떡하냐. 민망하겠다 이따가. 민지한테 막 써먹어. 아, 진짜 그렇게 떠드네. 이게 둘이 앉아가지고 보지도 않고, 씨. 보고 이기는 개뿔 보고. 딱 보니까 둘이서 마주 보고 있구만, 어? 바로 녹음돼요. 녹음 되든가 마든가, 씨. 막 그냥 똑바로 안 해? 응?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저거 매크로야 저거 다. 진심일 수도 있잖아요. 진심이야.
매크로 매크. 딱 봐도 영혼이 없잖아. 컴퓨터 같잖아. 쌤이 뭘 써서 보고 싶어. 근데 안 보여요. 어? 됐지? 네. 아, 코 간지러. 멋있으세요. 고마워요. 너무 태그로 댓글 달아줘요. 인공지능. 미래사회다, 미래사회.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알파고도 그럴 수 있어. 맞아, 알파고. 아니야, 알파고는 그냥 바둑만 할 줄 아는 거지 그런 생각 못 해. 진짜요? 알파고 바둑만 보는 거였어요? 그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완벽한 인공지능 갖기는 너무 힘든 영역이래 아직까지. 그림만 그리는 것도 있을까? 이미 있죠. 있어? 있어. 그 렘브란트나 옛날 되게 유명한 작가들 있잖아. 그 사람들의 화풍을 계속 그 컴퓨터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럼 어떠한 사진을 넣어도 그 사람 화풍으로 그림을 그려내. 그게 있어 실제로. 실제로 그 자기만의 생각은 못 그리잖아. 아, 못 그리지 절대.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되는데 이제 생각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뭔가 기분이 갑자기 안 좋을 때 있잖아. 그런 거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대. 공학적으로 사람도 그게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로 그거를 프로그램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림이나 그려야지 열심히. 나를 교육해? 나를 프로그래밍해서 너한테 넣는 거야? 네, 내 쌤 기분 나쁜 거 봐라. 하다가 갑자기 쌤 넣으니까 뭐? 내가 언제 그랬어? 아, 틀어요, 틀어요. 쌤 40분까지 하는 거였죠? 23분에 벌써? 시계는 되지. 네, 핸드폰은 수거하지. 시계 같은 거 돼요? 아, 당연히 되지. 앞에 막 시계 빨면 내가 할 거예요. 장사 안 돼. 왜요? 다 준비해오니까. 어? USB 어떻게 생겼더라? 어디? 정신 차려. 저러니까 집 앞대로 그러지 맨날. 씨.
그리고 여기서 그림자가 일직선으로 그지 마. 어, 꽃받침 하지 마. 그래서 꽃받침 하고 있어. 씨. 어? 수미 너 꽃받침 하네. 여기 끝에다 이렇게 하지 마. 정리 안 되잖아. 없어. 씨. 이 세상에 그딴 거 없어. 뭐? 화이트? 그거 봤어? 철구 딸이 딸? 아, 왠지? 안 기모찌 하더라. 와, 진짜 충격적이더라. 그거 애기한테 시키더라고. 와이프인가? 지혜? 응. 엄청 싫어하던데. 싫지, 딸이 그러면. 야, 너가 딸 낳는데 남편이랑 사람들한테 안 기모찌 해봐, 안 기모찌 이러겠어. 또 철구 원어민 발음으로 시키더라고. 원어민 발음이요? 응, 철구 발음 있잖아. 근데 철구 옛날에 안 됐다는데? 옛날에는 열심히 하는 그냥 게임 맞아요. BJ 이런 거였다고 그러더라. 자본일까? 자본주의가 나한테. 먹방도 그렇잖아. 협찬 받는 순간 미쳐가지고 먹고 토한 다음에. 그러니까 양궁 그렇게 어떻게 많이 먹냐? 누구? 먹방 BJ들 진짜 많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협찬 받는데 토한다고? 토한대요. 에이 설마. 아, 그 막 유명한 애들 아니라 막 이렇게 좀 이제 갓 하는 친구들? 그래서 막 엄청 많이 먹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잖아요. 뭔가 슬픈 얘기는. 진짜 먹을 만큼. 자, 이것도 얘 얘를 잡을지 얘를 잡을지를 잡아 선택을 해줘야 돼. 알겠지? 10분. 그 이제 1시간 남은 거네 얘들아. 1시간. 그지? 어느 대학? 그걸 너무 많아서 지금 바로 얘기하기가. 서울여대, 그 뭐야 서경대, 또 어디 있지? 되게 많은데? 상명대도 그렇고. 상명대 3절이에요? 응. 그럼 한 3절이 나요? 어? 상명대?
서울? 네. 서울은 아니야. 한성은 서울 사고가 있나? 있었는데? 한성대는 내가 특수지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보여줬잖아 내가. 왜 또 물어봐? 화를 내요. 어? 계속 물어보니까 그러지. 내가 보여줬는데 그저께 무슨 한 달 전도 아니고. 보여줬잖아. 실제로 보여줬잖아 내가. 근데 그건 몇 절이라 그래요? 6절. 6절이요? 어. 3절 반이에요? 아니요. 보여줬잖아. 그지? 약간 정사각 이게 3절 반이고 그지? 약간 정사각형 같이 생겨가지고 보여줬지? 기억나지? 기억나 안 나? 근데 거기도 구성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아. 좀 종이가 좀 더 작지 확실히. 기풀 아닌가? 기풀이요? 아니지. 근데 종이도 자꾸 시간도 만들 못하면 어떡해. 계속 지속. 그럴 왜 또 뭐야? 이미 찍었는데 왜 또 저래? 기은이랑 지금 보고 있는 거 맞지? 계속 보고 있었는데 뭐? 형 이제 씨 혼잣말로 저거 대드는 거 보소 저거. 기가 있다고? 야, 7분 남았네. 7분? 6분이네. 충분해. 진짜요? 어. 아, 도시. 도시 좀 걸리겠다. 큰일 났네. 5분 남았네?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10분 더 되는 거 알지? 응? 난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촉박하게 일단 만들어 놓고 오지. 그래서 이제 남는 시간을 좀 활용하는 식으로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나 2시간 남았어. 어제 같은 경우도 내가 상황이 애매해갖고 시간 더 주니까 오히려 더 늘어지잖아 이래. 더 막 처지고. 그러니까 내가 잡은 이 시간을 더 최소한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라고. 알겠지? 그래야 빨리빨리 완성이 되죠. 3시간이면 어떻게 해? 응? 3시간이면 어떻게 해? 지금 하고 있잖아 3시간짜리.
똑같이 해야지. 사이즈만 작다 뿐이지 과정을 똑같이 가져야지. 근데 이제 조금 뭐 배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빼도 돼. 주제부 위주로. 도시 2분? 못하겠네. 그리드 긋고 건물간에 그림자 넣어서 구분해주고 그지? 그러면 이제 40분 됐으니까 몇 시간 남았어? 50분 남았네? 깜짝이야, 누가 코골아? 코골았어, 진짜? 그럼 드럼 그랬는데? 누구야? 아, 그래? 미안. 미안하다, 약속 못 지켜. 또 얼추 도시의 모습이 나오지, 그지?
데이터 왜? 아, 나 데이터 무지한데 저런 거 왜 오지? 그래서 정말 진한 먹으로 조금만 더 강조해주고 앞쪽에서 얘가 메인이잖아 딱 봐도 그지? 이런 애들은 조금 더 강하게 가죽 망사 스타킹 묘사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아 진짜 빨간색 망사 있어요 있겠지 그걸 여기다 할 순 없잖아 이런 거 할 때? 아니 걔도 이렇게 덮어주면 되지 덮어져요? 밝은 것도 덮여지잖아 얼마 지났어 시간? 5분 지났어 이것도 이거 안에 붙으면 어떡하지? 이건 마저도? 그럴 수 있어? 동감해? 아이 진짜 왜 졸아 자꾸 너 너만 졸아 지금 계속 왜 졸아 왜 안 졸았다고 아까 계속 네가 턱 깨고 자는 걸 봤는데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사랑이랑 저 뭐야 둘이 자, 묘사 끝. 46분 걸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생블랙 튀는 거야. 사랑이랑 수민이랑 서로 조는 사람 맞박 때리기. 서로 때리려고 안 존다 그러면. 졸기만을 기다려. 맞박을 때릴 수 있어. 자, 이제 생블랙.
생블랙은 10분 잡을게. 10분. 아, 얼굴이 간지러. 몇 분 넘었어? 와, 그걸 이제 깨달은 거야? 몇 분 넘었어? 7분. 아, 이제 6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나도. 몇 분 남았어? 4분. 엄마가 다 썼잖아, 그지? 할 데 없잖아, 이제. 이런 데는 조금. 잡아주고. 뭐 더 할 데가 더 있어? 없지, 생블랙. 자, 그러면 이제 정각 됐고 30분 남았네? 그지? 이제 앞에서부터 갈금 찾아 나가야겠지, 그지? 입이 된 데도 조금 찾아주면서. 여기는 할 필요 없어. 얘가 더 어두워. 알겠지? 근데 얘가 더 어둡잖아, 얘가. 그치? 요런데 해줘야 돼, 요런데.
원래는 그 픽셀 전용 붓이 있는데 지금 없으니까 이것도 너무 다 따닥따닥 붙여서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분을 잃어서. 30분 남았어. 밝음이랑 반사광 정리를 20분 안에 끝내고 10분 내로 여분을 떠 넣고 끝내는 거야. 알겠어? 아니 좀 섞었어. 약간 섞었어. 늘 말하지만 잘 안 보이게 그려주는 거지 대충 그리는 게 아니야. 알겠어? 여기 다 대충 그리잖아. 게으른 뱅이들아. 게으른 친구들아. 시간이 없어? 서브도 이렇게 속도 쫓길 때만 좀 손을 빨리 하지. 평소에는 필요한 붙었지만 천천히 하고 넘어가잖아, 그지? 이런 데는 생화이트로 묘사해줘야 돼. 아씨, 아 잠깐만, 그럼 얼마 남았지? 헐, 어떡해. 우리 이제 30분 정도 남았잖아, 그지? 아닌가? 25분? 25분이라고 하자. 지금부터 25분 재라. 너네가 이제 시험 감독인 거야. 칼라.
처음 보여. 지들이 붙이는 거 아니지? 그리고 감독관들이 붙이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붙이는 거지. 감독관. 감독관은 이제 거기 재학생들이 알바하는 거야. 그 학교 재학생. 너 갔을 때 감독관도 아시는 거야? 그런 건 이제 교수님이지. 아 진짜요? 인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기 말. 제일 국민인가? 아씨.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 그냥 스테이크를 보니까 움직이다. 그 버리지 그 누워 갖고 있어. 그럼 모두 액자 볼까? 진짜 니네 겨울 특강 끝나면 제일 큰 일이 뭔지 알아? 그림 버리는 거. 진짜 많아. 얘네 지금도 서버가 저번주 목요일날 찍었는데 뒤에 쌓이는 거 봐. 미치겠어. 그림 막 사진 찍을 시간도 없고 막. 버렸어. 오늘 우리 서버가 찍겠다. 오늘 누리가 찍을 거야. 찰칵. 오늘 누리도 바빠서 오늘도 못 찍을 수도 있어. 우리 서버가 안 와요? 오지. 뭐가 웃겨? 아니 놀이사부가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 저녁을 먹자고 서진이랑. 근데 제가 안 받았대요. 근데 저는 전화가 안 왔단 말이에요. 놀이사부가 전화를 해서 받자고 했는데 너 어디야 이랬대요. 그랬더니 엄청 아파 보이는 애가 누구세요? 이러길래 나 놀이사부가 나 놀인데 이랬대요. 근데 그니까 아 저 오늘 아파서 못 가 이런데 알고 보니까 심장 아픈 애였어요. 승민이? 네. 누가 왜 걔한테 전화한 거야? 잘못 전화한 거야? 이게 제 번호를 걔 이름으로 써놨던 거예요. 개웃겨. 참 누리도 한 허당한다. 너 어디야? 나 누린데. 나 누린데. 언제 와? 너무 귀여워. 휴대폰 몇 분이야. 4분 됐어. 지났어. 25분 남았는데 4분 됐어. 20분 남았어. 난리다 난리.
여기서 앞을 바라보지 그지 여기. 또 여기 비도는 여기 모서리를 콕콕 찍는 거야. 대충 찍는 게 아니라. 임사랑. 사랑이 알겠지? 화이트 튀지 이거. 해놓고 풀 거야. 여기 어울리잖아, 그지? 화이트가. 그지? 약간 물 풀린 화이트. 자, 이러고 반사가. 이것도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잘 들어와 줘야겠지, 그지? 뭐라고? 네? 아니, 물감 짠 거 같은 느낌 좋다고요? 아, 물감 만지는 게 좋다고? 다 그래. 정상이야. 아, 엄청 이상한 애 같아. 맞잖아. 맞잖아. 참아, 옆에 제일 이상한 애 있으니까. 맞아, 누구예요? 어? 아, 뭐 옆이 있고 왼쪽만 있는 건 아니지? 왼쪽도 있고.
반사운드 이렇게 단계, 그지? 어, 20, 15분 남은 거야? 아유 저 패배감, 아 패배감, 패배의식, 패배감. 괜찮아, 이 정도까지만 해도 완성이라고 제출은 할 수 있잖아, 그지? 상관이 없지. 그렇지? 어 이러고 나서 이제. 뭐 할 수 있어? 외부 밀도. 외부 밀도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되죠. 아, 그죠. 이 정도만 해도 완성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높은 점수는 기대하지 말아야지. 왜? 맞잖아. 안 보여요. 젠장. 아예 올렸어. 제 외부 밀도 안 하면 점수 안 나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 그냥 찝찝한 거지. 기계니까 이렇게 기계 부품 같은 거 대중소로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막 돌잖아 그지? 잔상 혜진아 미안한데 그 픽셀부 좀 한번 빌려줄래? 픽셀부? 평붓인데 작은 평붓 있으면 좋지. 지금 내가 하는 거 보고 마음에 들면 사. 재수할 때 살 거야? 아, 고마워. 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빨리 사 그러면. 어, 내가 이거 언제 사라 그랬는데? 어? 언제 장난이지. 어, 땡큐. 이게 사각붓인데? 사선붓은 좀 힘들어. 미래에 관련된 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픽셀
이런 거는 조금 활용도가 좋지. 파티야 파티. 야, 그리고 얘가 파워풀하게 막 튀어나와야 되니까 잔상. 어, 좀 망했다. 그리고 중간투. 막 요런 데 안 하지. 그냥 얘만 그냥 오질라게 파는 거야. 알겠어? 그냥 계속 그리는 거야 그냥. 응. 아 제발 일어나지 마 먼저. 왜 일어나? 그릴 게 얼마나 많은데. 응? 이놈들아. 어? 왜 이랬냐? 뭔지 알아? 어? 인천공항. 인천공항? 인천공항 너 몰라? 아. 왜 이랬냐? 과자 훔치다 걸렸는데 걸렸는데 막 욕해 편의점 그 사람은. 나한테만 지랄인데. 어이없지. 이런 거 좀 튀니까 얘네 살짝만 날릴게. 얘네 이걸 막 날리는데 아예 없애는 애들이 있더라고. 살짝만. 아이고. 파이트요? 어. 은서가 좀 그랬는데. 없애서. 아예 없애더라고. 그러면 안 돼. 귀엽다 뭔가. 날려. 완성이라고 할 수 있지. 그냥 딱 봐도 느낌 있잖아. 아니 근데 아니, 너가 보편적이지 않은 아이라. 아니 제 앞에 있는 애들이 너무 다 티켓했어요. 한 명은 막 파스텔로 막 가루 날리고, 한 명은 막 소면 3시간 하고 있고, 막 왼쪽에는 선땀을 보고 그래가지고. 개노답 삼형제야? 그래서 좀 당황했어. 자신감 붙었지 않아? 아니 자신감 붙고 말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나도 오다 했는데 걔도 안 좋은데.
너까지 삼총사 아니었어? 나까지 삼총사. 나 리더임. 걔네도 내 거 보면서 졌다고 그랬을 거야. 그치 그래 그치. 에이. 아 저는 그러지 마 제발. 나한테 용기를 줄래? 서로 뭐 서로 그린 거죠. 와 내가 저 새끼 이겼다. 존나 웃겼어요. 너무 웃기다. 다 떨어질 거. 아 근데 저 하면서 막 너무 못다가운 거예요. 아 내가 긴장했나? 아 내가 긴장이 얼마 있대. 옆에서 파지까지 누가 야 4분 남았네? 아 여유로워. 이러면 이제 여기서 학교에서 주는 소보로빵 이런 거 한번 까먹고 어? 물 한번 괜히 갈고 나 거기서 젤리 먹어서 하품 한번 해주고 막 어? 옆에도 긴장하게. 아 정말 시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근데 왼쪽에 화스텍 그렸는데 90분 남은 게 정리하고 있었어. 물티슈 담고 나왔네 이분. 일어나서 한번 부족한 데 있나 한번 봐. 일어나야 보여. 여기 외부 밀도 한 애들도 약간씩 좀 주고 밝음 같은 거. 근데 얘 여름방학 때 이거 시간 내로 할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더군다나 4절 4시간 하는 친구들은 더 할 수 있겠지. 25초 남았어. 완성을? 어 예서. 예서. 예서 끝까지 못했어. 시간 다 됐나? 10초? 아이씨 지겨워. 이런 거라도. 땡땡땡. 이거 한 번만 찍고 가자. 물 한 번 튀기고 가자. 자, 끝!